그 트렌드가 있어요. 올해는 직화 재배가 지금 무농약 절반이나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 직화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고온 다습 이런 때 이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채워서 여기 전복 부위에 다음에 미역분의 성장 동력 작물은 다음으로 육성 되지 않나. 다음나무 미역목을 1회원당 한 주라도 키워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